고구마를 사용해서 고구마 깍두기를 만들어 봅니다. 껍질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잘 씻어 껍질째 사용합니다. 수분이 적은 고구마 소금물에 10분 담궈 헹궈준 후 겉절이 양념 넣고 버무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깍두기 완성입니다. 오늘 저는 새우젓 상품인 육젓을 사용하여 겉절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양념은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새우젓 2스푼, 고춧가루 3스푼, 매실액, 참치액 각각 2스푼, 마늘 1스푼 넣어 버무려 주었습니다. 마지막 쪽파 넣어주고 깨로 마무리합니다. 고구마의 수분이 적기 때문에 절여두었던 소금물 남겨두었다가 소량 넣어줍니다.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고구마 겉절이 만들어 보세요. 별미입니다.